안을 또 쓰시면은 거리를 해주시면은 또 뭐 작가님들이 충분히 또 수용도 가능한 부분을 저희도 의논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각자 이렇게 다 배우셨는데 다 프린트를 보내서 죄송스럽고 이름 맞. 혹시 뭐 질문하실 분이 계신지 시베트하고 철하고 이렇게 유리섬유랑 이렇게 시베트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보세요. 전각은? 전각은 바로 뼈랑하고 이런 데 포인트를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? 네, 이거는 전각이라고 긴장을 이렇게 하면서 숟가락이나 젓가락 내가 많이 모아놔서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예로 그 지금 숟가락 젓가락이지? 예, 이건 작은 그 빈 집에서 놓은 숟가락 예. 젓가락 가지고 만들었다. 프로젝트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도 한 10명이 작가님들하고 한 4천 정도 그죠? 4,500 정도 되니까 뭔가 좀 잘 예분을 해서 잘 좀 꾸미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우리 문화도시 사업에서 좀 보조를 하도록 하고 동장님도 내일이동에서 뭐 이렇게 예,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예, 같이 한번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이 동네가 미리미 동 주변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거든요. 그렇게 하고.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앞에 여기 그 녹색 펜스 그 주인하고 계속 연결이 됐는데 그것도 이들도 뭐 다 이렇게 많이 그 하시는데 민항에 사실은 작가님의 외부에 대한 인을 비해서 이게 우리
예산은 작지만은 그래도 뭐 고향산 애착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잘 좋은 작품들이 안 나오겠나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작가님들 오늘 이게 예예 안 모시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. 아, 네. 오늘 좋은 작가님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, 특히나 또 우리 마을을 또 아름답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게 소중한 걸 알게 되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제안하신